약혐 실시간 방붕이 진짜로 개 좆됐다. 소파에 누워서 갤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 천장 무너졌음. 집안 풍비박산 난 너 개씨발. 누순해, 윗집 가서 개질할 떤 다음에 공사비랑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해라. 내일 당장 네이버에다 너네 집 동네 플러스 누수 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새끼한테 전화해라. 마 씨발, 그 윗집 누수로 천장이 무너졌다 안카요. 한마디 하면 돈 냄새 맡은 수도쟁이가 포털 타고 1초 만에 온다. 그럼 윗집 댐은 부셔질 듯 주차면서 마 씨발, 그 누수 점검 왔다 안카요. 고래고래 소리 질러라. 대한민국 민법 제정 이후로 윗집 누수로 아랫집이 돈 물어낸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. 말 그대로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야방 충돌한 거나 마찬가지다. 뒷목 시계 잡고 내려야 안 되겠나? 누수 점검 갔는데 우리 집 아니다 개지랄하면 사진 보여줘라. 그래도 안 되면 관리실 불러서 쳐들어가라. 분명히 어디 씹창난 데서 물 존나 새고 있을 거다. 그럼 수도쟁이가 현장에서 견적서 존나 끊어준다. 수도쟁이 행복회로 돌리는 동안 니는 뭐 해야 되겠노? 천장을 좆대 호텔 로비급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노? 당장 너네 동네 플러스 인테리어 쳐서 제일 비싸 보이는 업체한테 전화해라. 마 씨발, 거 누수 때문에 천장이 사라졌다 안카요. 한마디면 집 수리쟁이 밥숟가락 내려놓고 1초 만에 달려온다. 오자마자 현장 보여주면 와만 니기럴 거 내가 살다 이런 건 참 보네요잉 이러면서 견적 펌핑 밑밥 깔 거다. 씩 웃어주고 적당히 잘 해주셔잉 한마디 해주면 적당히 존나 비싸게 견적 끊어줄 거다. 아 물론 누수공사 끝난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들어감. 그동안 좆같겠지만 참아라. 사실 정신적 피해보상 이건 못 받을 확률이 높다. 소송 가면 150만% 우승인데 윗집에서 회칼 들고 찾아오면 어쩌겠노. 적당한 선에서 천장 고치고 고기 사 먹어라.